안녕하세요,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진짜 진짜 오랜만에 뿌링클 스페셜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뿌링클을 몇 달에 한 번씩 드시나요? 몇 달이 아니라 몇 주인가요? 저도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먹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언제 먹었나 검색해보니까 8개월 전에 먹은 게 끝이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뿌링클 스페셜을 먹어볼 겁니다. 그동안 잊고 있었던 뿌링클의 맛 오늘 제대로 온몸에 새겨보겠습니다. 그래서 가장 기본인 뿌링클 한 마리 18,000원에 주문을 했고요. 이제는 가성비 치킨이 되어버렸네요. 그리고 뿌링클 스페셜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치즈볼도 담고, 뿌링 핫도그도 담고, 뿌링 소떡도 담고, 뿌링 치즈스틱, 뿌링 감자튀김까지 모두 주문을 했습니다. 아참, 뿌링 소스는 듬뿍듬뿍 찍어 먹는 게 제 맛이죠? 그래서 두 개 더 추가했습니다. 이렇게 도착한 우리 뿌링이들, 치킨 먼저 담고 치즈볼, 핫도그를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아주고 있는데요. 와, 이 오랜만에 느끼는 이 뿌링뿌링의 냄새가 벌써부터 침이 추룩추룩하게 만드네요. 이 고양이들이 추루 냄새를 맡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? 자, 그러면 얼른 먹어보도록 하죠. 뿌링 치즈볼 먼저. 와, 이 맛이다, 이 맛 진짜. 야, 이 맛을 제가 잊고 있었군요. 와, 너무 맛있는데? 닭다리 가자, 닭다리. 확실히 뿌링클은 닭가슴살도 맛있어요. 일단 촉촉한데 그 닭가슴살에 간이 딱 맞는다고 해야 되나? 아주 자극적이고 간간하고 달달하면서 맛있네요. 근데 치즈랑 감자는 항상 배달로 시켜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눅눅하게밖에 안 먹어봐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매장 가서 먹으면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나?
언제 또 이렇게 치킨 무에 뿌링클 토핑이 됐을까? 근데 저는 진짜 맛있는데 치즈 스틱이랑 감자는 사실 굳이 안 시켜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일단 감자는 너무 좀 짜게 느껴지고 치즈 스틱은 항상 뭔가 눅눅한 상태로 먹었어가지고 뭔가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. 근데 치즈볼이랑 핫도그는 진짜 뭐 말해 뭐해 진짜 너무 맛있고요. 소떡소떡도 맛있어요. 짠! 방금 들으셨나요? 그 두툼한 닭가슴살이 이렇게 촤르륵 이렇게 되는 그런 소리요. 짠! 와우. 야, 와, 맨날 제로 콜라만 먹다가 진짜 콜라 먹으니까 갑자기 뭐 느낌이 다른데? 야, 이게 바로 당의 맛이구나. 몸이 바로 반응하는 것 같네요. 잘 먹었습니다. 아, 오늘 뿌링클 스페셜 진짜 오랜만에 먹어봤는데 맛있네요. 그 뿌링 치즈볼은 야 진짜 언제 먹어도 이렇게 맛있냐 이거?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?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아마 뿌링 치즈볼 맛없다는 사람은 없을걸요?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뿌링클을 먹을 때 가루를 흘려도 일단은 신경 써. 다 먹을 때까지 계속 흘리니까 손 씻을 때 같이 지워. 응.